또 되게 이상하네. 골드도 없는데 상점은 저렇게 많어. 이렇게 또 물음표 갔다가 상점 나오면은 빡칠 듯. 12, 21. 고개 칼질 불격. 편지 칼 좋네. 재생 포션 칼질 빅 칼질맨 노움 발명관인 것 같습니다. 담보사 붕대여도 못깰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냥 단분사 놨을걸. 벌레 콩님 반갑습니다. 아, 뭐 이거나 저거나 별 상관없네. 아, 마르코님 성량이 좋으시더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데스님 반갑습니다. 아, 이어폰 끼고 주셨어요? 세상에. 편집하려고. 녹차입니다님 반갑습니다. 와이제이에스님 반갑습니다. 틸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승천 20개 된 날 로또 산다고요? 그게 오늘이길 바랍니다. 환살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하고
과연 다음 턴에 담분사가 나올까? 그럴 리가 없고. 어지럽고. 스물업 아닌디요. 27세 젊은 청년입니다. 아무튼 그럼 반박시 늙으니 고개가 먼저냐 전문성이 먼저냐. 한장 추가. 얘도 한장 추가. 아이 전문성 하향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전문성이 너무 좋긴 했지. 근데 암튼 너무함. 아저씨 겁났지. 10년만 젊었어. 이게 그 슬레이더 스파이어라는 게임입니다. 웬 얼리 액세스 안 끝내는 이상한 게임이 있어요. 글쟁이님 반갑습니다. 얼리 액세스 도무지 안 끝내는 이상한 양반들이 있어. 어제 거의 다 깼는데 핑핑이 나와서 죽은. 빌어먹을 핑핑. 마무리 덱 짰는데 핑핑이 나와서 죽었어요. 근데 핑핑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좋아 최고로 좋아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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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네,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거 깰 수 있나? 응, 없어. 아드레날린. 세 장.
또 핑핑이가 시계 잡히네. 어쩌라고요? 핑핑이 나올 수도 있지. 수비 하나 지울 걸 그랬나? 상점 가서 버리기 카드 찾아본다. 버리기 즉 생명 버림. 완벽한 한 턴이었다. 덱 불리면 모든 상대한테 다 약해지는데. 전광석화 뿔. 뿌리면 집어야지. 간 리검을 못 산다고? 마무리가 과연 나와줄까요? 돌려봤자 나 덱 불리는 게 제일 싫어. 드로우 운빨 손만게. 탈출구 시체 폭발. 이번에도 마무리 없네. 고개 무력화 아드레날린 무력화부터 하고 돈 고개 오리아르콘 불리면 운빨 손만 깨면 되는데 안 그래도 운빨 손만 깨면에다가 그거를 불린다고? 아, 뭐 취향이지. 아, 자기 취향이지. 불릴 수도 있지. 불리고 싶으면 불리는 거지. 쏘리고 싶으면 쏘리는 거고. 고갯불 고개 채비 카드 뭉치와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뭉치를 믿으십시오. 전무선 가져갔어? 전문성은
받아와야 될것 같은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라구님. 지금 승천 20을 보면은 조금 심하게 운빨이라서 이게 베타에서 어떻게 수정이 되지 않는 계속 운빨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베타 테스트하는 동안에 수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뭐야, 쟤 왜 빔 쏘고 나서 쉬어요? 패치했나 보네? 역겨워진다는 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직접 보면은 그게 맞는 말입니다. 시폭이 나아 그러네. 시폭에 반 것 같은데. 근데 시폭 없으면은 저거 없어도 돼. 아무튼 돼. 작은 집 판도라 해봤자 수비 두 장밖에 안 바뀌어. 이거는 작은 집이다. 맹독, 칼질, 신경독. 아 근데 독... 아니 핑핑이야. 빠른 상점. 현직 살로티라고 현옥기 먼저 잡고 오케이 첨탑 TV. 아쉬 전광석화 써야지 임마. 임마 이거 게임 대충하네. 독지 맹독 파멸. 독을 하나 넣긴 해야 되나? 파멸이 환살 파멸 들어가면 40댐인데. 근데 또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죠. 더 줄여야 돼. 물음표에서 상점 나올란가? 전략가 떴다.
바로 전략가 강화하고, 핑핑이는 파밍하면서 관련된 파워카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핑핑이 확정. 나머지 하나는 뭐가 나올까? 근데 핑핑이 여유롭게 잡으려면은 파워카드 좀 여러 개 넣고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다음 전투에서 까마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 일단 전략가 나온 것까지는 되게 좋고요. 대단원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 작도 커브. 작도 넣어도 괜찮았을란가? 깔때기 발놀림. 발놀림 하나 넣읍시다. 칼질 하나 씌울까? 칼질 씌우고 프레쉐? 칼질 1승에서 두 개나 집는 건좀 해봐였나? 지워주세요! 와우, 저주 받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부채 좋다. 진짜 저주 받는 줄 알고 개놀랬네, 씨. 설렁했습니다. 덱 파워 충분히 세네요. 근데 핸드가 안 도와준다면 어떨까? 아우, 킹챙이, 짱챙이, 짱챙이, 집중 전략가 고챙이 환살. 핑핑이니까 넣어야겠다. 웬만하면 안 넣고 싶은데. 담보사 써도 되지. 환살이랑 전략감 있고 들고 가야죠. 물론 그렇게 막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야. 이러면은 프레체를 잘못 넣었나 보다. 프레체 없이 꼬챙이만 넣는 게더 나았을 거야. 프레체가 조금 성급하게 들어갔네. 똥레체. 뭐 가챙이님이 나와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똥레츠. 후반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카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욕심 부렸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플래시가 별로야. 공포 안 나오나? 취약 포션이라도 좀. 선물성 집중. 오침. 건무 기재비 공중재비 속도 포션 이거보다 낫겠다. 재비 건무 기재비 기재비도 하나 정도 쓸만할 것 같긴 한데 발 돌림이랑 그 다음 볼에서 프레쉬 과도자 6턴만에 지배가죠. 지금 대기면은 뭐 과도자가 크게 무섭진 않을 것 같아. 일반 몹은 이렇게 잡고 넘어간다 쳐도 덱을 돌리자. 핑핑인 게 제게 좀 걸린다. 약화 끊임없이 걸 수 있는 상황인 거는 좋아. 근데 아무튼 지금 덱을 돌리려면은 카드를 많이 플레이해야 되고 그거에 비해서 리턴이 크진 않아. 그렇게 리턴을 크게 가져가려면은 대단원이 있어야지. 아니면 독을 집든가. 얼추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덱이 환살이 있어서 그렇게 약하진 않아.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단원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 정도지. 마지막에 꼭 그랬어야 하냐? 압도. 그럼 자야겠다. 플래츠가 필요한 게 아니야. 체력이 필요하지. 압도 나와준 거는 좋네요. 나머지 4장 다 쓰고
2페이지. 고개. 생존자. 선물상. 하나, 둘, 셋, 넷. 맥투성이 넣지 마라, 좋은 말로 할 때.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턴만 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 스택, 칠 스택, 팔 스택, 구 스택, 십, 십일, 십이. 조졌고. 궤도랑 궤전이 없는 게 되게 아쉽네요. 궤전 하나만 있어도 안정성이 많이 올라갔을 텐데. 이거는 많이 아쉽다. 되게 파워 카드 없는데 까마귀 나온 거는 괜찮네요. 쟤는 스스로 힘 올리는 애도 아니고 내가 파워 카드 안 써주면은 힘이 안 오르는 애니까. 근데 지금 덱이 충분히 말릴 여지가 있는 게 제일 깝깝해. 궤전이 있으면은 그 확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없어.
프레체도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류 아니고. 파워당 힘 3이라서 지금 얘를 만난 거는 다행이죠, 되게. 빨 손만 게임이라 죽을 수 있어. 몇 턴을 더 버텨야 되는데 순전히 드로우 운에 막힐 수밖에 없어. 물론 어느 정도는 관리가 돼. 오벌카드 더미에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정도는 관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운빨이기 때문에. 압도승. 아예 전무성 안 빠지길 바라고 돌렸는데 빠졌네. 근데 거의 다 잡았네. 잡았던 거였잖아. 미라클베이님 반갑습니다. 영영영. 아, 영영영 하이랜더. 프레체가 조금 에바였다. 그 외에는 멀쩡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마지막 입금.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이고, 아이롱이다니.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 3만원이죠.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개불었다. 물론 엘리트는 안 잡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쉬운 거는 프레스 정도. 근데 꼬챙이가 안 나왔으면은 결국 프레스 돌리는 거 말고는 딜이 없었을 거야. 갑자기 꼬챙이가 나와서 바뀌어버렸지. 승천 추가 점수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점수가 1813점인데 왜 승천 점수는 819점이지? 모름. 가챙이랑 압도가 마지막에 기막히게 나와줘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겜.